안녕하세요, 유리남 채널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제품은 엠피온의 블랙박스 MDR-Q570입니다 출시일이 2020년 8월에 된 만큼 홈페이지를 보아도 가장 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스를 먼저 개봉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쿠폰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 그 밑에 이렇게 본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외부 박스의 안내와 같이 메모리 카드가 본체에 꼽혀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조사의 QC, 그러니까 품질관리팀에서 동작 테스트를 일일이 하고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메모리 카드라는 걸 구매하면 이런 케이스에 담아서 보내주는 것이 보통인데, 공장의 생산 라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꼽는 사소한 일이라도 한 가지 공정이 추가가 된다면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번거롭게 끼워서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박스의 나머지 공간에 케이블과 후방 녹화용 카메라, 그리고 부품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품 박스와는 별도로 엠피온 M링크 2.0 동글도 이렇게 별도로 포장돼서 왔는데, 동글 하나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엠피온 블랙박스 전용입니다. 사실 이 작은 동글 하나가 엠피온 블랙박스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스마트한 블랙박스가 필요가 없다면 MDR-Q340 혹은 MDR-Q330의 버전으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블랙박스라면 화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제품은 전방화질 QHD, Quad High Definition, 즉 HD의 4배라는 뜻인데, HD라는 말은 지금은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도 이제는 화질의 옵션의 스탠다드를 기존의 30만 화소급에서 100만 화소급의 HD로 정할 정도로 기존의 SD 화질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징 중 하나라는 화질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에 장착된 엠피온 블랙박스 Q570을 주행하면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엠피온 블랙박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화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질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차량의 전방 썬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말 제대로인 쿼드 HD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후방 카메라도 썬팅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은 썬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게 FHD와 QHD의 차이를 알아보기에는 눈으로는 좀 힘들고 실제로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정보를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QHD인지 FHD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도의 척도라고 보여지는 화소보다 경쟁력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리비전 2.0이라고 불리는 역광 고정입니다. 지금 해가 머리 위에 있어서 역광을 찍을 순 없지만 전방에는 WDR, 후방에는 HDR 기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조도, 저조도에 대응해서 다양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적의 영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 카메라 켜면은 HDR이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HDR은 각각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합쳐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블랙박스의 이 결과물들을 보면 QHD라는 해상도를 자랑하는 게 좀 거창한 용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QHD를 지원하지 않는 FHD의 액션캠보다 조금 결과물이 떨어져 보이는 정도였으니까요. 액션캠류의 화질들을 보면 비슷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도 프레임 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더욱 선명하고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데 반해 Q570 같은 경우는 정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30프레임 정도의 영상을 구현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이 아니고서는 자동차의 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M링크 2.0 기반의 ADAS를 활용한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서 스쿨존을 포함한 앞차 출발 기능, 차선 이탈 기능, 그리고 안전운전까지도 블랙박스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혹은 제 차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달아놓지 않아도 안전운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블랙박스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새 일반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내비게이션까지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없어져 버린 중소기업이나 해외 직구 제품이라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알림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냥 엠링크 2.0으로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한번 엠링크 2.0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진 않네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엠링크 2.0이 아닌 GPS 모듈을 장착해야 엠피온의 ADAS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설치기사님께서는 엠링크 2.0이 GPS 모듈 내장형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ADAS입니다. 보시면 60km 이상 주행하실 때 이제 본사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녹화 영상 하나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원래 블박이 블박 기능만 제대로 된다면 화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아쉽게도 엠피온의 아이폰 지원은 좀 부족한 편이라서 크고 선명한 IPS 3.5인치 패널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끔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니면 에러가 나는 환경에서 메모리가 그냥 덮어써서 지워질 것을 대비하면, 저 같은 경우 화면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료로 남긴 적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남겨둔다면 훨씬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자료로서의 가치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단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애플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엠링크 2.0 자체가 안드로이드 제품과의 호환만 가능하고, 아이폰 사용자는 GPS 모듈을 사용해야 되고, 또 안전운전 업데이트 역시 아이폰 사용자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드로이드 폰을 가져다가 엠링크 2.0을 시연해본 결과 정상 작동을 하더라도 쾌적하지 않을 만큼 느리다는 점, 그리고 잦은 오류, 연결 실패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더라도 자동 업데이트를 제외하고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별도로 저장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느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파일 하나가 100메가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속도는 포기하는 게 맞죠. 하지만 중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중이라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 짧게 사용해서 그런지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계속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활용했을 때 무선으로 동작한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오류 역시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수준의 안정성을 위해서 고급 반도체를 사용한다면 블랙박스로서의 단가를 맞추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SD카드를 뽑지 않고 OTG 같은 케이블 방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안정성과 단가 측면, 그리고 속도에서 훨씬 경쟁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이폰 사용자다 보니까 번거롭게 업데이트를 위해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처음엔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 제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드로이드처럼 이런 자동 업데이트란 정말 매력 있고 부러운 기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과연 앱을 실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체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앱 속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언급은 매뉴얼상에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질 테스트를 하려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갤러리에 저장되는 게 아닌 앱 속에 있는 별도의 보관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없고 확대해서 보거나 편집하는 것조차도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맥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곰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웹에서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전방과 후방 영상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도 전용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면 곰플레이어도 애플 노트북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않는 문제인지 클릭을 해도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튕기는 문제가 종종 생겼습니다. 하루빨리 애플 제품을 지원하는 앱이 되든 맥용 전용 프로그램이 되든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녹화를 해대다 보니까 메모리의 발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만져보면 어우 뜨거워, 엄청 뜨겁습니다.
이 발열은 인스타 360 카메라 리뷰 때도 언급하긴 했는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데 뜨겁습니다. 이거 많이 식었는데도 이 정도로 뜨거운데 더운 날씨나 조금 열기가 있는 곳에 촬영할 때는 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두 개의 렌즈를 하나의 메모리에 때려 넣으니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러한 발열과 지속적인 사용은 전자기기인 블랙박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3년쯤 지나면 메모리가 고장나든 블랙박스가 고장나든 고장이 나는 것이 당연한 듯 이루어지고 AS를 받으려고 하면 스마트폰 오래 사용하다가 AS를 받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단종이 된 제품이라 새로 사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는 그런 괴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냥 이 문제는 그러려니 해야지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주차 감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기사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M링크 2.0은 GPS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박스에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동굴 일체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USB 하나로 GPS까지 되어 있다? 기사님 말씀이니까 일단 믿긴 하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버 문제로 회원 가입을 못한 상태이지만 아이폰을 가지고 운행했을 때 스쿨존 알림부터 안전운전 안내 등 단 한 번도 블랙박스에서 안내된 적이 없습니다. 앞차 출발 안내 기능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아니면 엉뚱하게 안내될 때 있고 한데 차종 설정에 따른 문제인지 주정차 조금만 버스 전용 차소 이제 그런 거 다 안내해주던 건데 가이드함 같은 경우는 고객님 가운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딱히 만지실 건 없으세요. 아니면 인식률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사용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한된 날짜에 따른 후기 작성과 영상 제작의 일정 문제로 안전운전과 스쿨존 기능을 보지 못한 채 유튜브 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됐지만 이 영상을 제작한 이후라도 혹시 스쿨존과 안전운전 관련 영상을 찍을 수만 있다면 추가 영상 제작을 통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단점도 이 정도 했지만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확실히 블랙박스도 많이 똑똑해진 건 사실인 듯 합니다. 블랙박스 본연의 기능인 긴급 상황에서 잠시 전원을 유지해서 녹화하는 슈퍼 캐패시터를 활용한 백업 전원도 든든하고 주차 위치 사진 전송 기능도 꽤 쓸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폰은 지원이 안 되지. 그리고 저는 설정할 때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상 없는 장면은 디테일하게 녹화하지 않는 타임랩스 기능을 설정해 두었고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장면이 밀려서 삭제되거나 하는 일과 과도한 사용에 의한 고장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MP1에서 제공받은 MDR-Q570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리뷰했습니다.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만 영상이 더 길어지면 넘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고 만약에 ADAS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영상이 있다면 추가 영상을 찍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블랙박스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